저는 이기 김혜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련은 지난 2월쯤에 했고 취업도 그 비슷한 무렵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을 하고 있고 결국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외국인이 저희 나라 여행 왔을 때 물건을 사고 나서 사후 환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 블록체인 시스템과 접목을 시켜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팀노바에 들어오기 전에는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눈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나이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시력 보호용 안경을 항상 쓰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출근이 빠르다 보니까 퇴근은 좀 빨리 해요. 한 5시 반쯤에 하는데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운동을 한 1시간 반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개념도 좀 잡혀가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운동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더 중요하다고 들었던 부분이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도 자주 하는 편이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의견 같은 걸 제시하고 지금 대표님 생각이 이러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기술 검토해 보니까 이런 면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방향성을 많이 제시해 주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저에게 좀 많이 신뢰도를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원을 하면서 채용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저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혜중 씨랑 좀 잘 맞을 수 있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거의 다 일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같이 얘기가 잘 통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엔젤 투자자라고 해서 뭐 언제든지 뭐 맡겨주고 저희한테 경영권을 맡기고 투자만 해서 이제 진득하게 기다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간섭은 없었습니다.